시어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부드러운 눈 마주칠 땐 미소 지었어. 그녀를 깨 Hey what's up beauty 말을 거시오. 그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Turning on just gentle kiss 널 바라봐. 너무 지칠 때 소주 두 병 들고 솔직하게 그녀의 질투 들이시오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같이 떠나가시오. 다른 아내 다른 바람 숨쉬게 하죠. 가끔 한 번씩 무작정 키스해주시오. 이유 없이 너에게 빠진 그날처럼 안녕하세요, 그랩더기타 혁쌤입니다. 이번에 배우실 곡은 저희 카페 회원이신 국향님께서 신청하신 에디킴의 너 사용법입니다. 꽤 난이도가 높고 강의해야 할 내용도 많아서 기초적인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하였습니다.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A파트부터 보겠습니다. 밑에 자막에 나오는 코드와 아르페지오 패턴 먼저 보시면서 천천히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B플랫 메이저 7이고요. 5, 4, 3, 2번 줄 함께 튕겨주세요. 다음은 1번 손가락은 떼주시고 2, 3번 손가락만 한 줄씩 올리셔서 C에드2를 잡아주시고 역시 5, 4, 3, 2번 줄을 쳐주시고요. 그리고 D마이너 9으로 올라가서 잡겠습니다. 4, 3, 2, 1번 줄을 튕겨주시면 되고요. 네, 지금까지의 코드를 두 번 연주해주시면 인트로가 되고요. A파트에선 D마이너 9 뒤에 추가되는 코드가 있죠. 두 번째 마디에 들어가는 C마이너7의 발에서 처음에 중지를 빼고 2번 줄까지 네 줄을 튕기신 다음에 2번 손가락을 해머리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F7 브이싱에서 역시 새끼손가락을 빼신 상태에서 4, 3, 2, 1번 줄을 치신 후에 해머리몬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각 네 번째 마디에 들어가는 코드 볼게요. 예, D 서스포 D 진행인데 음은 두 개만 치겠습니다. 5번 플랫 4, 5번 줄 먼저 짧게 쳐주시고요. 다음은 4번 줄이 음만 반음 내려서 쳐주시면 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은 D 메이저 7 바레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을 뗀 상태로 5, 4, 3, 2번 줄 쳐주시고요. 새끼손가락 해머링 1 해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럼 A파트 연주 4마디 한번 천천히 볼게요. 네, B파트입니다. 처음에 B플랫 메이저 7 브이싱을 잡으시고 6, 4, 3, 2번 줄을 튕겨주세요. 그리고 바로 A마이너7 브이싱인데 빠르게 연주하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5번 플랫을 다 잡아버리고 연주할게요. 역시 6, 4, 3, 2번 줄이고요. 그대로 새 플랫을 올라가시면 C마이너7 코드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6, 4, 3, 2번 줄 치신 후에 마지막 1번 줄만 약지로 짧게 쳐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2절에서는 C마이너7 연주하실 때 1번 줄 10번 플랫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바로 다음 B플랫 메이저 7 샵 11을 잡기 위해서 멀리 날아갈게요. 예, B플랫 메이저 7 5번 줄 루트인 바레 코드처럼 잡으시는데 바레 코드가 아닌 5번 줄 하나만 잡으셔서 1번 줄을 개방현으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예, 그리고 막아주시고 바로 D마이너9 예, 여기서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여기서 잡으셔도 뭐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쭉 올라가셔서 G마이너7 바레 코드를 5, 4, 3, 2번 줄 그리고 1번 줄 짧게 쳐주시고요. 그 다음 G7 바레 코드를 6, 4, 3, 2번 줄 처음에 가운데 손가락 빼시고 소리를 낸 뒤에 해머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1번 줄 네, 그 다음은 F메이저7 바레 코드인데 역시 새끼손가락 빼시고 5, 4, 3, 2번 줄 쳐주시고요. 새끼손가락 해머링 그리고 1번 다시 5432 해머링 막아주시고요.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에 연주를 한 번 더 해주신 뒤에 이번에 다른 연주가 나옵니다. 같은 방식으로 D플랫 메이저 7
그리고 C마이너7. 자, 그리고 그 다음 F와 F7 플랫 13 진행이 나오는데 천천히 연주해 드릴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시파트에서는 처음 B플랫 메이저 7을 엄지로 강하게 튕겨주세요. 그리고 4, 3, 2, 컷, 3, 컷, 4, 컷. 예, 오른손은 이 패턴으로만 코드만 바꿔가며 연주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F에서만 6, 4, 3, 2번 줄을 한 번에 쳐주시고요. 네, 연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바로 G마이너7. 그리고 C7 바레인데 여기는 아까와 같은 3개의 손가락 해머링을 해주시고요. 1번 줄 커팅. 예, 그리고 아까 F 그리고 F7 플랫 13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쿡향님의 신청곡 에디킴의 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. 어렵지만 멋지게 연주할 그날을 위해서 천천히 연습해보시고요. 지금까지 그랩터 기타 혁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날 사용하기엔 너무나 아까워 나를 바라보기엔 너무나 미치게 해 영원히 널 사용하고 싶어 Oh my girl Oh my girl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잘 때는 느긋하게 조용하게 눈물나게 말해주시오 매일 한 번씩 너무 고마워 이 아름다운 girl 놓치지 마시오